나란 말씀해 준 것과 따라 서로 삼아 떼어 열쇠 다운로딩 가능합니다. 의유가 과목을 선택하시오. It's downloadable. Select what day and what subject. 다운로드 받았나요? How was downloading? 이것은 철학입니다. 철학. Let's take the speech of energy. 네, 그동안 뭐 무명인데 명을 했었죠. 명, 행, 식, 명색. 이렇게 했습니다. 맨 나중에 한자 소개시켜주고 Colloquial stereotype. Can you speak American English in everyday life? 당신은 미국 일상생활 영어를 할 수 있나요? 자, 제가 주로 하는 건 좀 강한 것입니다. 나이가, 우리가 말을 배우면 어렸을 때쓴 말을 커서도 다 쓰죠. 주로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한 편에 꼭 서너 개씩은 나오더라고요. 보는데, 대부분. 제가 보니 참고서에는 주로 드라마나 영화에서 다루는 것인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그 뜻을 외워야만 알수 있는, 그 전에 이제 쉬운 단어들인데 딱 보면 다 아는 단어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뭐 I had it 뭐 이런 것처럼 I had it 다 아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 이런 거 이렇게 뜻을 알아야만 알수 있는 거. 그리고 이 외국어는 대부분 외국입니다. 외국어가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나머지는 그 다음 거라고 하는데, 일상 네이티브적 표현이라서 그런지 좀 생소한 것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러나 어딜 가나 장단점은 있는 법입니다. 어딜 가나 장단법은 있는 법입니다. 이말 명심하세요. 어딜 가나 장단점은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외국어는 대부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우기. 그러면 많은 것이 해결됩니다. 많이 알고 있으면 많은 것이 해결되겠죠. 필요하면 문법도 보고, 필요한 문법도 보고. 이 원래 영어는 영어 잘 따져보면 문법이에요. 문법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졌죠. 문법이라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잘 따져보면 뭐 뒤에 뭐가 오고 뭐 뒤에 뭐가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법적인 영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네요. 자, 이번엔 나이 어떤 심정, 나의 심정 또는 기분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나의 심정이 어떤 기분을 말하는 표현. 예를 들어서 친구가 뭔가를 자꾸 하자고 하는데 별로 내키지 않을 때. No. 뭐 이렇게 아주 심한 건 No라고 할수 있겠죠. Oh no. 이때 보면 Oh no. 이런 영어도 보면 Oh no. Come on. Oh yeah. 뭐 예. 이런 게 대부분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할 때는. 뭐 Oh no. I'm sorry. Oh no.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이제 내 사정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내 사정에 따라서 이럴 때 쓰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그럴 기분 아니야. 뭐 그럴 기분 아니야. 내키지 않는다. 그럴 기분 아니다. 보통 되게 이렇게 알고 있죠. 이런 뜻으로는 I'm not in the mood, I'm not in the mood, I'm not in the mood, 혹은 I'm not into that 등등 이런 식으로 요거 말고도 말하는 방법 많이 있겠죠. 이번엔 위에서 말한 것 같이 별로 내키지 않고 내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게 달라질 수 있다 그죠. 그게 이제 그럴 기분 아니야. 그럴 기분 아니야 할 때는 I don't feel up to it. I don't feel up to it. 이것도 보면 다 아는다는데 그럴 기분이 아니다라고 어떤 다른 단어를 모여서 새로운 뜻이 되죠. 상황에 따라서 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라고 나왔는데요. 너는 뭐 그걸 내가 해낼 수 있을지 어떨지. 그러니까 확실히 잘 모를 때, 기분 좀 이럴 때 I don't feel up to it.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확연하게 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는 없습니다. 뭐 때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런 제가 보고 있는 참고 서적에는 결론적으로 보면 같은 의미인데 따로따로 다른 표현을 많이 실어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Ask for it, you ask for it. 내가 자초한 일이야. 자업자, 요거 참 많이 나오죠. 자업자들이야. 뭐, 네가 자초한 일이야. You ask for it. 아주 많이 알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근데 이 책에는 You had it coming. 나쁜 일을 스스로 자초했다. 즉, 자업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다른 책에 보면 Chickens come home to roost. 라고 해서 누워서 침 뱉기. 즉, 자업자들이야. 라는 뜻으로 해서 자업자들 또는 일을 네가 자초했다라는 어떤 뜻을 가졌는데 좀 말이 좀 다르죠. 뭐 속담도 있고, 뭐 구어도 있고 해서 이런 식으로 같은 뜻인데 여러 가지 표현을 책마다 다르게 실어놨습니다. 한 가지 의미의 다양한 표현을 알고 있으면 좋겠죠. 물론 이제 ask for it, 뭐, you had it coming, chickens come to roost. 이외에도 자업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걸 찾아보면 꽤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한 가지 표현이 아니라 똑같은데 여러 가지 알고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이민자 필독서라고 하는데요. 혹시 ZANZY 어떻게 읽을까요? 잔지? 잔지? 짠지? 잔지? 발음이 좀 잔지? 미국 사람 발음으로 이렇게 밀어보는데 사전에도 안 나오고 발음이 안 나왔어. 아마도 ZANZY는 젠으로 읽는 것 같은데 젠지? 젠지가 아닐까 생각나. 젠지 ZANZY 젠지? 짠지? 멋진, 섹시하고 매력있는 젠지? 라고 하는 뜻이 나왔습니다. 젠지. 자, 그럼
하나 더 해보면 아마도 발음이 젠지 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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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는데요. 재즈 A Z Z Y 재즈 재즈 기분 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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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관이 빛나고 화려한 shiny와 fresh 이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자, 이번엔 사전 단어입니다. 사전 단어. 혹시 GYM, GYM이라고 아시죠? 짐, 짐. 구어론 체육관, 짐, 짐내즘, 짐내즘의 줄임말인데, 그럼 요거의 동음 우열 한번 알아볼까요? JIMP, 저한 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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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프인데 푸는 거의 무음으로 하니까 거의 짐으로 발음하죠. 짐, 짐, 짐. 스코틀랜드, 영국 북부, 날씬한, 잘 정돈된, 우아한 또는 모자란. 부사로 가까스로 거의 못못이 아닌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재밌죠? 짐, 짐. 자, 그럼 다음은 경입니다, 경. 오늘 단어만 할 건데요. 구약 창세기 24장 61절 보면 비자라는 말이 나요. 비자, 비자. 미국 갈 때 비자 받는다고 해요. 비자. 비자를 한자를 쓰면 이렇게 되고, 영어로는 made, made는 made. 주인 여자에게 딸린 몸종 또는 친녀. made를 찾아오면 문어, 소녀, 아가씨, 처녀, 젊은 미혼 여성, 종종 복합으로 하녀 등등 여러 가지 뜻이 나왔습니다. 자, 비자, 비자, 비자. 신약, 신약에서 마태복음 12장 3절. 시장, 시장이란 말이 나와요. 시장. 우리가 보는 그 시장이 아니라 여기서 헝걸. 아, 시장하다 할 때는 헝걸, 헝걸. 배고픔, 굶주림. 굶주림, 헝거 찾으면 굶주림, 기아, 공복강, 허기, 시장기, 허기가 지다, 굶주리다. 여기 나왔죠. 자, 그리고 이제 꾸란. 꾸란을 보면 입을 덮인 자. 73장 17절, 17절을 보면 어린이가 호호백발. The one wrapped in the garments. 그래서 the children white haired. 그래서 이제 신을 믿지 않으면 어린아이 뭐 하얘진다는 게 있는데, 그리고 garments. garments 보면 우리 옷인데 덮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덮는다는 어떤 뜻이 되죠. 자, 그리고 이 머리가 하얗게 된다. 호호백발. 머리가 하얗게 된다는 것은 환단고기도 나왔고, 머리가 흰머리, 그럼 성경에도 흰머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꾸란, 꾸란도 여기 나오면서 머리가 하얗다는 것은 환단고기, 성경, 꾸란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하고 꾸란은 겹친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고, 물론 이제 꾸란이 이제 뭐 그래서 그렇지만, 근데 이 나이 차이가 있어요. 환단고기, 성경, 꾸란 보면 꾸란에는 어린아이가 머리가 하얘진다고 하는데, 성경이나 뭐 이런 환단고기 보면 어린아이는 아니죠. 자, 다음 불경입니다. 불경. 사유따니까요. 갓사빠 사유따. 한거. 한거라고 해서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이 집안에서 한가하게 있음. 연거 또는 연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가뜩. 가뜩의 방언. 가뜩을 찾아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뜩, 듬뿍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매우. 그렇지 않아도 매우. 그렇지 않아도 매우라는 뜻으로 쓰인다는데, 가뜩을 우린 듬뿍이라는 뜻도 쓰기도 하죠. 듬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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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듬뿍이란 말도 쓰기도 하는데, 자, 한거, 한자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거와 연식도 찾아보면 여러가지 뜻인데, 두 개만 하죠. 자, 그 다음 환단고기. 조선. 조선, 아침의 나라, 조선. 조선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조선? 조선을 찾아보면 일단은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 개인데, 이성계의 나라, 이성계가 세운 나라가 되겠죠. 배를 설계하고 만든 낚시로 물고기를 잡을 때 쓰는 배. 이게 자선어본가 거기서 나오죠. 낚시로 물고기를 잡을 때 쓰는 배. 조그만 배에서 이렇게 고기 잡는 거. 배를 설계하고 만든 조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같은 활동을 이어받아 돌아가시는 어버이 위로 대대를 어르신. 1950년 7월 정전협정에 의해 설정된 군사분계선 이북의 지역에 세워진 공산주의 국가 북한도 조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일어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조선, 고조선. 그어놓은 금이나 선, 그어놓은 금이나 선. 아, 이거 좀 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어놓은 선이나 금, 결정면의 평행으로 보이는 많은 금, 결정면의 평행으로 많은 금. 여섯 번째, 배를 뜻하는 대로 다루거나 조종함. 배를 뜻하는 대로 다루거나 조종함. 자, 다음에 물건을 실어 나누고, 배에 관련된 게 상당히 많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선 그 뜻 말고도 상당히 많죠. 이거 보면은 대중매체에서 꽤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환단국에 나와 있는 조선. 조선은 무엇이라고 나왔냐? 관경. 영토를 관할하는 곳이라고 나왔는데, 조선. 조선? 조선. 조선은 관경이라는 의미다. 태백에사 사만 관경보기, 마한 세가, 하, 계제 사만 하사, 위삼 조선 하시니 조선은 위관경이라. 제도를 거쳐 사만을 삼조선이라 하셨는데, 조선은 관경, 영토 관할을 말한다고 하였다. 만주 원류고 건수회에는 사실 옛날의 숙신, 주신의 의미 변한 것이니 더 강력히 같음을 증명할 수 있다. 라고 하였다. 죽신, 주신. 어쨌든 간에 조선이라는 게 영토 관할, 관경이라고 하니까 전혀 좀 새롭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줄 한자는 이것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그리고 사람 눈, 귀, 코, 혀, 몸, 뭐 머리, 육처입니다. 육처, 육처. 지난번에 명세를 했는데 살라야타나, 살라야타나 뭐 한 게 있는데 12인연의 하나, 중생이 모태에서 눈, 귀, 코, 혀, 몸, 뜻의 육군을 갖추어 태어나는 것을 이른다. 여기 보면 아주 문구에 붙여놨죠. 살라야타나, 살라야타나, 육처. 자, 육처, 살라야타나, the six organ of sense. 여섯 가지 강의자, eyes, ear, nose, tongue, body, and mind.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이 되는데요. 날씨가 또 떨어지니까 감기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네, 그럼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바랍니다. 살라야타나.